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악기 연주를 통한 어르신 재능 나눔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여 어르신들도 평소 갈고 닦은 연주 솜씨를 뽐내면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겨운 하모니카 소리가 공원을 가득 메웁니다.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재능 나눔 활동입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공원을 찾아 연주를 합니다. 74세 김윤희 어르신은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복지관에서 연습해온 하모니카 실력을 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복지관에서 하모니카를 쭉 배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수강을 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 모여서 이제 하고 있는데 친교도 되고. 답답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어르신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 활력을 얻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꾸 아픈 데가 생겨요. 근데 운동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요새 아프다고 않고 병원에도 잘 가요. 왜냐면 노래가 신나는 노래를 주로 많이 저희들이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도 가볍고 신바람이 나요. 이번 활동에 참여 중인 어르신은 모두 50여 명. 지회는 어르신들이 실력을 뽐낼 수 있도록 매년 해당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몸과 마음으로 익힌 여러 가지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어르신들의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어르신 나름대로의 자기 특기를 자랑함으로써 노후의 생활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재능 나눔을 통한 어르신들의 정겨운 악기 소리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